행복과 영감을 전하는 BMW 하트세일즈 윤효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반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난 BMW 양재 전시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재 IC를 나오시게 되면은 바로 우측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한번 전시장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앞선 공간에서 이렇게 차량을 들어와서 대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발레 파킹을 통해서 차량을 주차를 하시게 됩니다. 차량을 주차하시고 안쪽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쪽 앞쪽에 있는 지하 고객 주차장에 주차를 하신 뒤에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시장에 방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 발을 체크 먼저 하고 자리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하고 이렇게 전시장에 방문하시게 되면은 리셉션 데스크에서 발열 체크를 하시고 자리 안내를 받으셔서 상담을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커피랑 주스 준비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저는 시원한 물 한 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리에 착석하신 뒤에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서 차량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티서비스를 기다리는 도중에 잠깐 신차 전시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요. 전시장에 들어오시자마자 가장 우측에서 보실 수 있는 곳은 럭셔리 존입니다. 럭셔리 존에는 BMW를 대표하는 럭셔리 클래스 7 시리즈와 X7 시리즈가 현재 전시가 되어 있고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M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M존 같은 경우에는 BMW의 고성능 차량 M 라인업 모델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고요. 현재는 차량이 비어있는 상태라 최신 모델인 4시리즈 쿠페 모델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쭉 해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BMW 친구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1시리즈, 2시리즈, 3시리즈, 4시리즈, 5시리즈, 6시리즈 쭉 라인업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작은 차부터 큰 차들까지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양재 전시장에는 시승차도 다수 보유가 되어 있으니 보시고자 하는 차량들을 시승차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방문하시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아래 대표 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현재 차량을 전시차 혹은 시승차량으로 보유 중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방문을 하신다면 헛걸음질하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물 왜 안 주시나요? 네. 전시장이 너무 잘 돼 있네요. 언제 이렇게 리뉴얼을 다 완료를 한 건가요? 저희 1월 말까지. 되어 있나요? 잠깐만 수아 이쪽에서. 그러면은 전시장 그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저희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요. 평일이든 휴일이든 상관없이 다. 네. 이렇게 전시장 방문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셔서는 안 될 정보가 있는데요. 저희 양재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에 신차 전시장과 좌측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웬만한 색상의 차량들을 다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 저희 전시장의 또 하나의 큰 강점이 되겠는데요. 다음은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나 많은 BMW 중고 차량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과거 모델부터 최신 모델들까지 다양한 차종들과 그리고 색상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서울 시내에 있는 전시장에 돌아다니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색상이라든지 혹은 내부 시트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양재 전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꼭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트세일즈와 함께 새롭게 바뀐 BMW 양재 전시장 랜선 투어를 해보셨습니다. 양재 전시장은 보다 더 쾌적한 공간, 다양한 차종, 그리고 친절한 상담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365일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발걸음 해주신다면 최선의 만족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양재 전시장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세일즈 윤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